오늘은 사인이라는 어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사인이라는 어근은 라틴어 시그네 송우라고 하는데요. 라틴어의 뜻도 원래 사인이 마크, 표시한다, 신호, 기호 이런 뜻을 갖고 있었고요. 영어에서 쓰일 때도 여전히 그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단어가 사인이라는 어근이 들어가 있는데 전부 하여튼 표시, 기호, 신호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근을 통해서 외워놓으면 아주 효과적인 그런 어근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 쭉 보이는데요. 발음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SIGN이 영어에서 발음될 때는 sign 이렇게 발음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sign 이런 식으로 signature 있죠? sign 이렇게 발음되는 경우도 있고 앞에 모음이 오게 되면 모음은 유성음이죠. 목이 울리죠. 모음 때문에 유성음화가 돼서 sign이 아니고 sign. 그러니까 z 발음이 있죠. z. sign 이렇게 유성음화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sign, sign, sign 이 셋 중에 하나의 발음이라는 것도 알고 들어가시면 영어 공부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sign으로부터 시작하는 단어가 쫙 있고요. sign, signal, signature, signify, significant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중간에 또는 뒤에 sign이 붙은 동사들이 쫙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혼동될 수 있는 단어로 정리인데 특히 오른쪽이 특히 많이 혼동되겠죠? 자, 그런 점을 잘 파악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그냥 어근 그대로니까 쓰진 않겠습니다. sign이라는 어근이 그대로 영어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죠. 라틴어에서 원래 표시, 신호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표시, 기호 영어로 그대로 들어왔고 그 의미도 그대로 쓰이고 있는 아주 독특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오랜 세월 2세기 이상을 거치면서 의미 전용이 많이 되는데 2세기가 뭐야? 20세기, 그렇죠? 20세기라니까 좀 이상하네. 그렇죠? 한 2000년, 천 몇백 년을 거치면서 의미가 많이 바뀌었는데 의미가 별로 바꾸지 않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sign은 말이죠. 나중에 동사로도 쓰이게 됐는데 원래 뜻이 신호니까 신호하다로 쓰이게 된 것은 이상하지 않은데 뭐라고 됐다? 서명하다는 의미가 추가되게 됐죠. 서명하다에 준하할까요? sign이 동사로 서명하다의 의미로 쓰인 것은 15세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참 뒤에 쓰이게 된 거죠. 서명하다가 왜 뜻이 생겼는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짓기 위해서 표시하는 방법이 서명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서명하다는 의미가 생긴 거죠. 영어에서 보통 Would you sign here? Will you sign here? 그럼 여기에 서명해 주실래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서명해 주시겠어요?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Would you sign here? 이렇게 자, 제가 이거 조금 번지라고 보지 마시고요. 마이크가 너무 짧게 했더니 이게 당기네요. 네. 자, 됐고요. 사인이 이렇게 서명하다의 뜻으로 쓰이는 동사일 때의 명사형이 책에 있는 시그너처가 되겠죠. 시그너처. 발음이 바뀝니다. 사인어처가 아니고 시그너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서명하다라는 동사의 명사형.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sign, 이 서명하다로 쓰이게 된 이후에 함께 쓰이거나 그 이후에 생긴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실제 영어에서 쓰일 때 signature란 말의 의미는 매우 공식적인 의미를 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서류에 서명을 한다든가 계약서에 서명을 한다든가 구독 신청서에 서명하는 거 이런 게 signature고 동사로 sign이에요. 그 점을 잊지 마세요. 그거 말고 우리가 보통 한국말로 sign이라고 하면 이런 의미로 쓰인 sign도 있지만 장동건 씨 사인 좀 해주세요. 그럴 때 사인은 절대 시그너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장동건의 서명이 무슨 공식적인 서명이 아니죠. 매우 비공식적인 서명이죠. 이렇게 유명인사, 셀레브리티라고 그러죠. 유명인사가 하는 사인은 뭐라고 부르냐. 이거 잘 기억하세요. 오로그래프라고 한다. 이거 이미 했죠. 네, 했던 것 같다. 그래프 할 때 그래프가 쓰다라는 뜻이고 오토가 자기니까 자기가 직접 쓴 자필 서명을 오로그래프라고 하죠. 그래서 May I have your signature? 그러면 사인 해주시겠어요? May I have your autograph? 그러면 사인 해줘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명 인사할 때 할 때는 autograph. May I have your autograph?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autograph는 동사로도 쓰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인 동사로부터 signature, autograph까지 비교해서 같이 기억하세요. 자, 그 밑에 signal이 보입니다. signal. 시그널은 말이죠. 사인하고 어근이 똑같은 거죠. 네, 똑같은 어근에서 온 거고 별 차이도 없는 겁니다. 네, 똑같이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 쓰이죠. 동사로 쓰일 때 신호하다 뜻이 똑같죠. 조금 차이가 있다면 사인이라는 명사 뜻은 기호에 가깝고 기호, 표시, 마크. 시그널은 신호에 가깝죠. 신호.
그렇게까지 구별할 건 없겠지만 어쨌건 실제로 쓰이는 것은 약간 오차가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잘 보시도 하고 시그널이라는 단어의 뭔가 특징적인 건 뭔가 하면 거기 동그라미 쳐주세요. 형용사 의미로 쓰이게 되었죠. 형용사 의미로 쓰여서 뭐가 됐다? conspicuous. 예, conspicuous의 의미로 쓰이겠네요. 예, 두드러진, 두드러진 보이네요. 이런 뜻이 생기게 된 것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죠. 표시가 돼 있는 건 두드러져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 이름이 이렇게 30개 써 있는데 여기에만 딱딱 표시가 돼 있어. 그럼 요 두 개가 딱 두드러져 보이잖아요. 너무나 쉬운 얘기죠. 그래서 signal이라는 단어는 sign에 마치 형용사처럼 형용사 의미가 생기게 되었지만 형용사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동사, 명사로 광범위하게 쓰이기 때문에 sign과 signal이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뜻이 영 다른 부분이 있죠. 그 점을 잘 연결시켜서 어디가 다른지, 어디가 중첩됐는지 어떤 뜻이 추가되는지 이렇게 비교하면서 외워주세요. 제가 외우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주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신호하다 딱 연결시켜서 갖다 표시하고 기호하고 신호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거 이렇게 표시하고 그죠? 그 다음에 두드러진에서 밀주 딱 쳐갖고 이런 뜻이 추가됐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지. 예. 그 용배 시그너처까지 했고요. 그 밑에 signify와 significance가 나와있네요. 예. signify, sign을 두 개 쓰고요. 첫 번째 거는 signify, 두 번째는 significance 되겠습니다. 액센트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signify고요. 이건 significance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signify, significance 잘 돼 있습니다. if이로 끝나면 전부 동사니까 동사겠고 ance로 끝나면 전부 명사니까 이것도 명사가 되겠죠? 요 동사의 명사형이니까 반드시 두 개는 함께 외우셔야겠죠? 파생어식 학습 방법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요게 갖고 있는 뜻은 요게 다 갖고 있으니까 뜻이 똑같습니다.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명사일 뿐이죠. signify는 어떻게 된 거냐? 어근적으로 보면 앞에 sign은 표시고요. if는 여러 번 나왔죠? 동사형 전미어로서 make의 뜻이죠. 우리 옛날에 배웠던 backfit 기억나죠? factory 할 때 그 back에 쓰였던 게 뒤로 붙으면 if이가 돼서 이 by가 되는 거죠. 그래서 표시해서 만든다. 표시해서 보여준다. Show by signs. 표시해서 뭔가를 만들어. 표시해서 만들어내는 건 뭡니까? 의미죠, 뭐 의미. 예, 표시해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는 의미죠. 의미하다라는 의미로 sign이 signify라는 뜻이 쓰이게 되죠. 의미하다로 먼저 쓰이다가 나중에 한참 지나서 아마 15세기 같은데요. 예, 이게 중요하다는 의미가 쓰이게 됩니다. 의미하다고 중요하다는 건 중요한 면인데 어떤 점이 중요한가 하면 말이죠. 예, 의미하다는 타동사고요. 중요하다는 자동사예요. 알겠죠? 그래서 의미하다 할 땐 뒤에 명사가 나오든가 대절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중요할 때는 자동사니까 signify 뒤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끝납니다. 그렇죠? It doesn't signify. 나와봤자 부사고가 나오겠죠? It doesn't signify to me. 그러면 it doesn't matter to me.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아. 그런 표현과 같게 되겠어요. 왜 의미하다가 중요하다는 의미로 파생되느냐? 의미가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의미 없으면 중요하지도 않죠. 그래서 이런 뜻이 파생됐다는 거. 둘 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쳐놓고 별표 쳐놓으세요. Signify 중요한답니다. 그러면 Significance가 뜻이 뭐겠어요? 의미라는 뜻도 있고 중대성이라는 뜻도 있죠.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따라서 실제로 이렇게 Of Significance 이렇게 쓰이면 의미 있는 이런 의미보다는 보통 중요한 의미로 쓰이니까 이렇게 썼을 때 important의 의미가 되겠죠. of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의 뜻이다. 그런 것도 알고 계시죠? 자, 그렇게 이해하면 왼쪽 페이지에 전부 정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됐고요. 오른쪽은 이제 sign으로 끝나거나 sign이 좀 뒷부분에 나오는 동사들이 모여져 있는데 깨끗하게 좀 지운 다음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맨 앞에 나온 것은 assign 되겠네요. assign, assign. 우리가 좋아하는 AS 나왔죠? Assign. Assign. AS는 아시다시피 여러 번 얘기할 필요 없지. 2의 뜻이죠. 2. 자, 그러면 sign은 mark니까 표시를 해서 표시해서 자, 표시를 해서 누구누구에게 준다. 그런 의미였죠. 표시해서 누구누구에게 준다. 원래 이게 영어에서 쓰였을 때 초창기 때 14세기 정도 때요. 원래 영어에서 쓰였을 때는 자신의 재산을 표시해서 넘겨준다. 그런 뜻이었답니다. 재산에다가 원래 재산에는 자기 표시가 돼 있죠. 김찬이 거. 물론 거기에다가 꼭 손수 표시하는 거 아니겠지만 예를 들면 법적인 문서의 표시를 바꿔서 이제 이거는 뭐 정지일 거로 하자. 그럼 정지일 표시해서 넘겨주는 거죠.
원래는 재산을 넘겨준다는 의미였는데 점점 현대어로 올수록 재산을 넘겨준다의 뜻은 사라졌고요. 뭘 의미죠? 임무를 주거나 지위를 주거나 직위를 주거나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됐다는 거야. 어떤 사람한테 임무에 딱 표시해서 이건 김찬이 임무로서 딱 줬어. 그럼 뭐야? 임무를 할당하는 거죠. Allot, allocate. 어떤 사람한테 어떤 직위 있어. 뭐 대통령직 있어. 대통령직 옆에 김찬이라고 표시해서 딱 넘겨. 그럼 뭐야? 김찬이를 대통령으로 대통령 임명하는 거 아닙니다. 임명하거나 지명하거나 이런 거죠. 따라서 거기 책에 써놨지만 할당하다, 임명하다, 지정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되었죠. 맨 끝에 뭐뭐 탓으로 돌리다 할 때는 assign A to B 이렇게 써서 마치 attribute A to B, ascribe A to B와 비슷하게 쓰이는 용법으로 쓰입니다. 그게 맨 끝에 뜻이 되겠죠. assign 뒤에 month가 붙게 되면 당연히 명사형이 될 것이고 따라서 임무를 지정하는 임명, 지정, 또 할당 이런 뜻이 다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맨 끝에 있는 숙제, 과제라는 뜻이죠. 선생님이 또 나의 상관이 나에게 할당한 일이 바로 숙제, 과제 아닙니까? 여기서 좀 어근적으로 조심하시다는 숙제, 과제건 뭐건 간에 이 숙제, 과제로 쓰인 assignment는 셀 수 있는 명사야. 단수 assignment도 있고요. 복수 assignment도 있어요. 근데 homework이라는 숙제 있죠? 요거는 셀 수 없는 명사야. 그러니까 얘는 복수가 없고요. assignment는 복수가 있어요. 똑같이 숙제의 의미로 쓰이더라도 하나는 셀 수 없고 하나는 셀 수 있다는 거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정확히 외워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게 영어에서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advice도 제안이고 suggestion도 제안이죠. 이게 뭐가 달라? 근데 advice는 못 쓰고요. suggestion은 세요. 뭐 이런 그집 발세 같은 제품이라고 할 때 goods라고 하죠. 이거는 복수예요. 복수로 취급해서 아가 나와요. 근데 merchandise 그러면 얘는 똑같이 상품이라는 뜻인데요. merchandise. 얘는 셀 수 없는 명사예요. 이런 식으로 영어에서 셀 수 없는 명사다 아니다는 게 한국말로 본 뜻과는 사실 무관한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공부하기가 매우 까다롭죠. 그래서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명사의 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명사를 좀 많이 공부하시면 나중에 그래머 바이블 같은 거 공부하시면 명사 공부하게 될 텐데 그때 아마 깨닫게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가 assign과 assignment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resign 있어요. resign. 자, resign. 자, resign. 발음이 resign이 아니고 resign이 되겠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모음 뒤에 오느라고 발음이 유성음화 현상을 일으켜서 resign이 아니고 resign이 되었다. resign의 명사형은 발음이 좀 바뀌어서 resignation입니다. resignation. 발음 잘하세요. 따라해 봅시다. resign. resignation. resignation이 아니야. resign, resignation.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resign은 어떻게 쓰인 건가 하면 여기서 re가 좀 독특한 역할을 하는데요. re는 보통 back이라든가 again의 의미로 많이 쓰이잖아요. 여기서 re는 말이죠.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반대라는 뜻을 써요. 반대. 반대 동작. 반대 또는 뭐 반대 동작으로 쓰이는 on 같은 접두어로 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러면 결국 어근적으로 분석하면 반대의 표시한 거예요. 반대의 표시한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 원래 resign이 쓰일 때는 이게 회계 용어, 장부 쓰는 용어로 쓰였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장부가 딱 있으면 여기에는 돈이 나간 거를 끼죠. 그죠? 돈이 나갔다. 지출, expenditure라든가 또는 뭐 withdraw, 인출 이런 걸 표시하고 여기서는 deposit, 예금이라든가 income, 소득 같은 걸 표시한다고 봅시다. 이렇게 왼쪽 편을 보통 debit라고 부르고요. 쓰는 칸의 이름입니다. 오른쪽을 credit라고 부릅니다. 대변이라고 부르죠. 대변 그리고 좀 느낌이 이상합니다만 장부에서 쓰는 왼쪽 칸을 데비트, 오른쪽 칸을 크레딧이라고 해요. 이때 내가 예를 들면 여기 3,000원을 썼어. 이게 마크를 한 거겠죠. 이때 반대편에 마크를 했어. 이게 반대편 마크야. 바로 resign의 뜻이란 것은 이런 의미를 원래 뜻했다 이거야. 한편에 썼던 것에 반대편에다가 회계장부를 쓰게 되면 두 개가 어떻게 됩니까? 상쇄되게 되죠. 따라서 실제 의미가 cancel out, 상쇄시킨다 이런 의미로 쓰이겠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것이 실제 영어에서 지금 쓰일 때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야?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그 일을 상쇄시키는 일이 발생한 거 이걸 resign이라고 하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 뜻의 어원은 이런 데 있습니다. 상당히 오묘하죠? 현대어에서 어떤 의미를 써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임하다 사직하다.
이게 먼저 쓰였고요. 한몇 세기가 지나서 체념하다, 포기하다는 의미가 나중에 생겼습니다. 요 두 가지로 다 많이 쓰이죠. 동사명사다. 사임사직이 뭡니까? 어떤 일을 맡고 있다가 그 일을 간두는 거죠. 사실 지금 또 거꾸로 그래야 돼요. 장부에서는 말이죠. 돈이 들어왔을 때 여기 쓰고 돈이 빠졌을 때 여기 써요. 다시 그려볼게요. 어떤 일을 맡고 있다가 그 일을 간두게 된 거야. 그럼 뽕이지 뭐.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되는 거지. 그게 사임사직이야. 어떤 감정이나 어떤 의지를 갖고 있어. 나는 반드시 대통령이 될 거야. 에휴, 내가 뭔 대통령이냐 하면서 그 의지만큼의 값어치를 여기서 재해버린 거야. 그게 뭐야? 체념 포기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쓰이게 됐습니다. 야, 전혀 다른 뜻이 어떻게 해서 쓰이게 됐냐. 참 오묘한 기원이 있는데 이 기원이 기억난다고 할 때는 이 뜻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기억이 안 나면 이게 뭐였지 그러면서 더 어려워질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렇게 해서 생긴 단어입니다. 표시가 돼 있던 것에 반대에 표시한다. 있던 직위가 해제되거나 있던 의지가 해제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한다. 명사형 레지그네이션 따라서 사임이거나 또는 체념을 의미하게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개의 단어를 같이 써야겠는데요. 첫 번째는 디자인이라고 했고 디자인 명사 또는 동사로 쓰이죠. 그 다음에 데지그네이트. 발음도 달라요. 데지그네이트. 참 비슷하게 생겼죠? 시험에 출제하고 싶은 욕망이 막 끄네요. 디자인, 모음 뒤에 나왔으니까 자인입니다. designate 발음이 또 바뀌었어요. 이건 동사 또는 명사로 쓰이고 얘는 동사로 쓰이죠. 따라서 designate의 명사형은 또 designation 책에 나와 있나요? 네, 명사형에도 따라 있습니다. designation. 자, 이 두 개는 말이죠. 어근이 똑같습니다. 앞에 d가 있고요. sign이 있고 at는 어차피 동사형어미니까 별 의미는 없죠. 네, 어떤 형태를 꾸미는 거니까. 라틴어 어근에서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때 de는 통상적으로 쓰이는 뜻과 좀 다르게 쓰이는데요. 보통 mark out이라고 합니다. mark out. 표시해 내다. 낸다는 것은 바깥으로 드러내는 거지. 표시해서 표현하다. 내발 내부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게 아웃이니까 네, 표시해서 표현해내다. 뭐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어근을 갖고 있죠. 디자인과 데지그네이트는 원래 어근과 어원이 똑같고요. 디자인의 원래가 데지그네이트와 비슷한 뜻도 원래 갖고 있었답니다. 중세 때는. 현대에 와서는 완전히 구별됐죠. 이거는 고안을 하거나 뭔가 디자인을 하거나 이런 식의 어떤 기술적, 예술적 측면 또는 계획적 측면으로 발전했고 이건 뭡니까? 어떤 걸 지정하거나 지명하거나 이런 의미로 발전했죠. 어떤 사람한테 딱 표시를 해서 너는 자식이 이거 맡아! 이게 바로 지정이고 지명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서로 다른 의미로 발전했다는 거. 결국 우리가 수능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두 개의 뜻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요거 외우기 편한 단어 하나만 외워볼까요? 우리가 1973년에 생긴 미국의 야구의 제도가 있는데 요겁니다. Designated Hitter. 예. 미국의 리그는 아메리칸 USA 리그나 아메리칸 리그라고 안 하고 월드 리그라고 하죠. 좀 기분 나쁘죠. 주니어 리그면서 무슨 월드 리그야. 근데 생각해보면 미국 리그에 세계 잘하는 선수는 다 있기 때문에 월드 리그란 말이 틀린 건 아니야. 그렇지? 월드 리그에 두 가지가 있죠. 아메리칸 리그와 내셔널 리그. 아메리칸 리그 베이스볼과 내셔널 리그 베이스볼. 그 중에서 누가 데지그네이티드 히터 제도가 있죠? 네, 그렇죠. 아메리칸 리그가 데지그네이티드 히터 제도가 있고 내셔널 리그는 없습니다. 데지그네이티드 히터 지명대타는 누구 대신? 투수 대신 타격만 하는 사람이야. 투수는 공만 던지고 투수는 타격할 능력이 좀 떨어지니까 대신 타격만 하는 사람을 정한 거. 이게 아메리칸 리그의 데지그네이티드 히터 제도죠. 내셔널 리그는 말이죠. 데지그네이티드 히터 제도가 없기 때문에 투수가 직접 치죠. 그래서 박찬호 같은 선수가 옛날에 메이저 리그에 내셔널 리그에 LA 다저스 있을 때 실제 홈도 치고 막 2루타 치고 이런 거 봤죠. 그건 지명대타 제도가 없기 때문이죠. 한국은 지명대타 제도가 있고요. 일본도 한 리그는 있고 한 리그는 없습니다. 자, 센트럴 리그는 지명대타 제도가 있고 퍼시픽 리그는 없고. 제가 야구 많이 좋아하죠. 저 굉장히 야구를 좋아하는데 뭐 야구 보러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올해 야구장 가면 말이죠. 참 재밌는 게 왜 텔레비전으로 야구를 보면 말이죠. 이게 멀 잘 쳤을 때만 재밌어요. 근데 야구장에 가면 말이죠. 땅볼도 재밌습니다. 예. 왜 땅볼을 쳤을 때 소리가 얼마나 경쾌한지 알아요? 딱 소리 나요. 와! 이렇게 하는데 에이 그런 게 보통 쇼스탑 땅볼이에요. 그러니까 그 별로 텔레비전으로 보면 재미없는 게 가서 보면
일희일비한 재미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지 못했어요. 올해는 한 번도 못 갔습니다. 데지그네이티드 히터 기억하시면 특히 야구 좋아하는 학생들은 외우기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맨 마지막에 consig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consign 요거는 제일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적은 단어입니다. 수능만 대비하시는 분은 몰라도 되지 않을까. 분석만 하고 끝낼게요. 여기서 코는 함께의 뜻이라고 볼 수도 있고 together 또는 강조의 뜻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표시한다, 표시를 막 한다, 표시해서 보여준다 그런 뜻입니다. 예, 표시해서 뭘 보여주느냐, 너의 어떤 짐을 보내준다든가 표시할 수 있어서 어떤 사람의 책임, 어떤 관리로 맡긴다 그런 뜻입니다. 짐을 맡긴다면 인도한다, 핸드오버 건네준다, 책임 관리한테 맡기면 위탁한다, 뭐 인트러스트 정도 있죠. 인트러스트. 짐 같은 걸 넘겨주면 핸드오버. 표시해서 누구에게 준다 그런 의미로 씁니다. 특히 어떤 수화물 있죠. 수화물의 탁송, 배송 있죠. 네, ship이죠. shipment, ship 이런 의미로도 consign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consignment 그러면 탁송된 배송 물건을 consignment라고 합니다. 토익 같은 데서는 잘 나오기 때문에 토익 대비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익은 상업 용어가 많이 나오죠. 상업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 거니까 배송의 의미로 쓰이는 consign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어요. 자, 그럼 말이죠. 이제 예문 13개 한번 쭉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예문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are no signs. 어떠한 표시도 없었다. Mark. sign란 말이 라틴에서 유입되면서 사실 죽은 영어가 있어요. 지금 완전히 죽은 거 아니고 쓰이겠는데 원래 영어에 원래 쓰이고 있던 단어는 토큰이었어요. 토큰. 토큰도 sign하고 똑같죠. 표시죠. 표시. 토큰이 영어에서 쓰이고 있었는데 라틴에서 프랑스어를 통해서 유입된 사인이 유입되면서 토큰이 상대적으로 죽어버렸어. 얘가 훨씬 많이 쓰이고 얘는 훨씬 적게 쓰이죠. 아주 특정한 그래서 표현으로만 쓰이죠. 예를 들면 as a token of my appreciation 이렇게 저의 감사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뭐 선물을 드립니다 할 때 이런 식으로 어떤 심정적인 것을 표시한다는 의미로 좀 제한적으로 쓰이는 것으로 토큰의 힘이 약화됐어요. 하지만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는 토큰과 사인은 비슷한 뜻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표시가 없다면 동격의 대절 보이죠? The speed of development, 발전의 속도가 slow down, 둔화되고 있다는 표시가 전혀 없다. Lack of variety, 다양성이 부족하면 boredom, 지루함을 일으키는데 끝에 DOM이 끝나도 전부 명사입니다. DOM이 끝나면 상태라는 뜻도 되고요. 어떤 사람의 통치구역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통치구역. 예를 들면 킹덤이다. 킹덤은 왕이 통치하는 통치구역을 킹덤이라 그러죠. 도문 그런 의미로도 쓰이고요. 예. 또는 지위를 의미하게 돼요. 지위. 스타덤에 올랐다. 예. 스타가 될 때 스타덤에 올랐다 그러죠. 그런 지위를 의미하게 한다는 거. 참고로 기억하세요. 어쨌건 먹은 수업이니까. which 바로 그것은 signals. signals가 동사로 쓰였네요. 관계대명사 바로 뒤에 쓰였으니까. 뭘 표시한다? all you do is routine. all you do가 signal 뒤에 나왔죠? 시그널 뒤에 목적어 자리 있는데 all you do가 주어, is가 동사죠.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판에 박힌, 전혀 혁신성이 없는 판에 박힌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Kids under 18, 18살 이하의 성인이 아닌 애들은 need their parents' signature, 부모님의 공식적 서명이 필요한데 on the registration form, 등록 양식, 등록 양식에 뭘 받으려면? 도서관 대출증을 받으려면 계속 나오네요. 도서관 대출증. He put his finger frequently to his mouth. 예, 그는 자주 자기 손가락을 자기 입을 향해 가리켰다. 예, to니까 방향이죠. 자기 입을 자꾸 이렇게 가리키는데 왜 가리키냐면 to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 뭘 signify 하기 위해서? signify가 의미하다 할 때는 명사나 대절이 나오고 중요하다 할 때는 자동사라 그랬어요. 자하고 타에 동그라미 쳐놓으셨습니까? 안 쳐놨으면 지금 치세요. 예. 대처 나왔으니까 의미하다. 밥 먹고 싶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꾸 입 쪽으로 손을 갖다 댔다 이거지. 좀 이게 먹는 중독증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네. In your careers, 당신의 생애 동안에 You will meet many people, all are significant. 모두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사람과의 만남만큼 중요한 적은 없죠. 저도 오늘 아침에 어떤 유명한 그 인간계 유명한 선생님 한번 만났는데 예. 특별히 어떤 무슨 의도나 어떤 목적을 갖고 만난 게 아니고 그냥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나서 한 2시간 동안 이제 커피숍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다 그냥 헤어지고 왔는데 그럼 만남 자체가 즐거운 점이 있죠. 예, 이런 말씀도 듣고 저런 말씀도 듣고
6번 볼까요? As a beginning lawyer. 변호사로 처음으로 이제 활동 시작했어요.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I was assigned. Assigned 뭐라고요? 어떤 표시를 해서 어떤 사람에게 임무를 맡기거나 이런 것들을 assign이라고 했죠. 나는 어떤 임무가 맡겨졌다? Assistant Alderman. 어떤 올더맨을 도우라는 게 최초의 임무였어. 그 사람 뭔데? Business Attorney. Attorney가 변호사죠. 네. 그러니까 기업 변호사, 기업 담당 변호사가 되겠죠. 그런 사람을 돕는, 즉 Assistant Attorney로 시작했다는 얘기죠. Attorney란 말은 변호사가 아니라 검사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보통 Defense를 써서 Defense Attorney 그러면 Defense가 방어하는 거니까 재판에서 자기를 방어해야 되는 사람은 피고죠. 그래서 피고 측 변호인을 보통 Defense Attorney라고 부르고요. 그에 반해서 District를 붙이면 District는 검찰의 어떤 구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검찰 구역 중에서 가장 낮은 단위를 가리키죠. 원래 지방이라는 뜻이죠. District Attorney 그러면 그래서 지방검사. 이런 1심에서 보통 만나게 되는 검사들을 디스트릭트 어토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토니가 변호인이 아니고 검사의 의미도 쓰인다는 거. 사실 검사나 변호인이나 역할의 차이가 나는 건 아니죠. 이쪽을 옹호하면 이쪽을 안 옹호해야 되고 그런 거죠. 예. 옹호하는 사람이 정반대일 뿐이지 사실 역할은 법적인 논증이라는 측면에서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Team performance is not possible. Team performance가 불가능한 건 어떤 경우냐? 리더가 grab은 움켜쥐는 거죠. 뭘 움켜쥐고 있어요? 모든 좋은 기회를 다 잡고 있고, 어사인먼트, 과업도 지가 다 주고 있고, 그렇다면 기회도 자기 혼자 있고, 과업도 자기만 줬다면, 모든 크레디트, 칭찬과 공적도 다 자기 차지겠죠? 네, 자기에게. 리더가 남자건 여자건 간에, 리더가 지가 기회도 다 잡고, 일도 지가 다 하고, 공적도 지가 다 주면, 누가 팀플레이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임무나, 자신의 기회를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계할 수 있는 거. 이게 참된 지도자다. 팀플레이형 지도자다.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실제 뭐 지도자라도 다 스타일이 다르죠. 예. 우리나라 대통령은 지금 무슨 스타일일까요? 예. 자, Nixon was the first US president. 닉슨은 최초의 미국 대통령인데 resign, 사임했죠. Before the end of his term of office. Term of office. Office가 사무실이라면 사무실은 셀수 있겠죠. 한 개, 두 개. 못 셌거든. 무관사로 쓰였잖아. 못 세는 셀수 없는 명사 office는 공직, 예, 또는 뭐 공직의 임무, 예, 공직 일, 공직이나 관직 이런 것을 office라고 합니다. term은 여기서 기간을 뜻하는 거니까 term of office는 공직의 기간. 그래서 보통 대통령에 쓰이면 임기를 의미하겠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의 임기를 term of office라고 합니다. 임기의 막바지, 이건 막바지가 아니고 끝이네요. 임기를 끝내지 못하고 사임한 미국의 최초이자 최후 대통령이죠. 그 전도 없고 그 이유도 없고 전무후무하게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사임했습니다. 닉슨이 사임한 이유는 잘 아시죠? 워터게이트 사건이죠. 워터게이트, 당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것과 국회의원 선거가 지금 기억이 잘안 나는데요. 워터게이트라는 이 호텔 건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거기에 닉슨은 공화당이에요. 공화당의 반대 정당인 민주당의 전국 민주당 전국위원회, 민주당 전국 선거 사무실이 있었는데 공화당의 중요한 사람들이 거기를 도청했습니다. 도청. 근데 그게 발각이 됐어. 도청범이 잡혔어요.라고. 그래서 이 민주당 당 상대 정당의 일을 불법 도청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건이 불거졌는데 닉슨이 인정을 했으면 괜찮았을 때 닉슨이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을 했는데. 나중에 닉슨이 다 기획했다는 게다 들통이 나갔고 그 거짓말을 한게더 크게 치명타를 입어서 탄핵 위기에 직면하게 됐고 탄핵 당하기 전에 탄핵 당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할수 없이 사임을 하게 된 사건,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이죠. 닉슨, 닉슨은 케네디하고 말이죠. 평생에 말하자면 정적이에요. 케네디가 대통령이 될때진 사람이 닉슨이거든요. 그 이후 그냥 칼을 갈면서 내가 언젠간 대통령을 하겠다 해서. 결국 8년 이후 68년에 대통령을 하게 되는데 임기를 못 채우고 결국 관두게 되는 참 불명예를 꼭또 갖게 되죠. 9번. He bore his misfortune. 불행을 bore. 견뎌냈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떻게 해요? 뭘 가지고? 체념으로써. 불행을 견뎌내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체념하는 거죠. 예. Design on the other. 다른 한편 design은 primarily concerned with problem solving. 문제 해결과 관계된 건데요. 문제 해결이 뭐냐? 바로
제품의 기능, 제품의 기능을 해결하는 게 결국 디자인이다. 디자인이라는 게 그냥 거칠어만 멋있게 하는 게 아니고 디자인이 곧 기능이다. 이런 거 요새는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죠. 아이패드 같은 거 보세요. 디자인이 곧 기능이잖아요. 네,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도 그렇죠. 인터넷 웹사이트가 딱 있어. TV 사이트가 딱 있어. 이 디자인이 곧 기능이거든. 어떻게 디자인에 따라서 사람들이, 유저들이 얼만큼 편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불편하게 사용할 것인지 이게 다 결정이 되는 거죠. 현대야말로 디자인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If the object designated by a word vanishes. vanish가 사라지다죠. 그럼 동사 바로 앞은 전부 주어네요. 주어가 왜 이렇게 길어져요? 주어가 길어지는 이유는 수식어구가 있기 때문 말고는 아무것도 없지. 어떤 단어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던 물건, 사물인 object가 사라져버리면 strong probability, 강력한 확률이 존재하는데 동격의 대절, 그 단어도 사라질 확률이 매우 높다. 예, 옛날에 말이죠. 아까 제가 했던 영어 생각하네요. 토큰이죠, 토큰. 토큰이 지금은 영어로는 남아있습니다만 한국말로도 토큰이란 말이 있었어. 토큰이 뭐였냐면 버스를 탈 때 버스 요금으로 내는 작은 동전이 토큰이었어요. 지금의 10원짜리 동전보다 한 반 정도 되고 중간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었는데 뭐 어른용은 은색이고 뭐 성인용은 청소년용은 은색이고 뭐 성인용은 노란색이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토큰을 딸깡 이렇게 사물함에 집어넣고 타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는 토큰이란 말이 한국말이었어. 국어사전에도 나왔어요. 토큰 없어졌죠? 토큰이란 말 국어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There was no serious conflict. 어떤 심각한 갈등도 없었다. Designation of him as a chairman. Designation of A as B.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동사 designate A as B에서 왔겠죠? A를 B로 지정하다, 지명하다, 임명하다. 이때 동사가 명사로 바뀌니 동사는 타동사이므로 목적어를 취했지만 명사는 목적어를 바로 취할 수가 없으니까 목적어를 취하라고 of가 등장한 거죠. 이렇게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I sought way to have him consign. 나는 그에게 그가 위탁받도록 하는 방법을 찾았죠. To a place of safety. 안전한 장소로 잘 맡겨지는 그런 방안을 찾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이죠. sign 또는 sign 또는 sign이라고 발음되는 sign이 들어가는 단어를 쫙 살펴봤습니다. Very 쉬운 어근 simile이 등장했습니다. simile이 simule 이렇게 발전하기도 하고요. sample 이렇게도 바뀐다고 돼 있죠. 벌써 머릿속에서 또는 입 앞에서 뭔가 알고 있는 단어들이 싹 지나가죠. 뭐 simulate라든가 simulate 뭐 좀 resemble 이런 거 떠오르죠. 떠오르는 이런 단어들 simile, simule, sample이 전부 하나의 어원에서 나온 단어더라. 뜻이 뭐라고 돼 있어요? similar together. similar와 together는 별 관계 없는 단어처럼 보이죠? 한국말로 바꿔보세요. similar, 같은, together, 같이. 와, 한국말이 똑같잖아. 같은, 같이. 선생님,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영어를 갖고 말해. 한국말이 비슷하다고. 그게 아니고요. 영어의 언어적인 유사성이나 한국어의 언어적 유사성이나 같은 얘기라는 거지. 같이 있는 게 뭐야? 같은 장소에 있는 게 같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같은이라는 것은 외양만 같은 게 아니라 시점이 같을 수도 있고 있는 장소가 같을 수도 있으니까 있는 장소가 같은 게 가치거든요. 가치 있다 할 때. 따라서 한국말의 같은과 가치가 같은 말이듯이 영어에서 같은과 가치도 같은 말이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들어간 단어들 보시면 되겠네. 맨 앞에 있는 단어는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는 simila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imilar. similar이 있고요. 거기에 AR이 붙었으니 similar한 거겠지 뭐. 같은, 유사한.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similar는 액센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명사형은 ity가 붙는데 ity가 붙으면 액센트가 바로 앞으로 가죠? 액센트가 온 에 발음은 강화되니까 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similar. 이거는 similarity. 알겠죠? 한번 해볼까요? similar. similarity. 네, similarity는 액센트가 레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유사점이라고 하면 되겠죠? 따라서 영어적으로 보면 뭐 like, 같은, same, 비슷한 뭐 그런 거겠죠? 예. 요거는 뭐 likeness. 실제 수능에서는 부사가 굉장히 많이 쓰이죠? similarly. similarly는 똑같다는 게 아니고 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우리나라 비슷한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앞에 얘기와 뒤에 얘기가 같다는 게 아니라
원리가 같다는 거야. 원리가 같다. 원리가 같다는 게뭔 말인가 하면 시뮬러의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동호 반복이 아니야.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동호 반복일 때는 뭘 써? 그렇지. In other words. 그래서 namely 다시 말해서를 쓰지. 앞 얘기와 뒷 얘기가 같은 얘기일 때. 앞 얘기와 뒷 얘기가 같은 얘기를 쓰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김찬일이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선생이 됐다. 뭐 김떡팔은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사업가가 되었다. 이로써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원리가 같을 때. 그러니까 정황도 다르고 하고 싶은 상황도 다르지. 말하고 싶은 상황도 다르지만 동일한 원리가 작동할 때 쓰는 표현. 이게 시밀러리야. 알겠지? 그래서 시밀러리를 항상 외울 때 이렇게 외워놓으면 좋아. In the same way. 이렇게 외워놓으면 이 way라는 걸 기억하게 되잖아. 내용이 같다는 게 아니라 방식이 같다는 거. 원리가 같다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돼. 또는 in like manner. 시밀의 유사어가 like라는 것도 외워주면서 매너가 되겠죠. 매너는 방식의 뜻이니까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similarly하고 in the same word, in other words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이거 수능 빈칸 또는 뭐 수능 분이 아니죠. 탭스에도 많이 나오죠. 빈칸 연결어 문제. 수능엔 탭스에서는 연결어 문제가 딱 두 문제 나오잖아요. 연결어 문제도 다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을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 assimilate가 됐죠. as가 한번 나오고요. similarly 나오고요. 다음에 at가 붙죠. assimilate. 뭐 전형적인 앞에 to가 붙고요. 뒤에 동사형 어미가 붙는 전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러면 어떤 것에 비슷하게 만들다죠. 어떤 것에 비슷하게 만들다.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새로운 문화권에 딱 들어갔어. 그 문화권의 관습이나 풍습이나 거기서 하나 사람들이 하는 태도에 나를 거기와 비슷하게 맞춰 들어가. 그걸 뭐라 그래? 그 사회 문화에 동화된다 그러지. 그렇지. 동화죠. 동화. 그래서 어떤 관습이나 규칙이나 문화나 태도에 비슷하게 가는 거죠. make, 이게 make 전미어죠? make similar. 어디 어떤 놈과 비슷한 것으로 뭘 만들다. 그죠? 자, 보세요. make, similar, to. 아이씨, 뭐. 접두어 어근 전미어가 그냥 딱딱 맞아떨어지네. 그치? 누구누구와 비슷한 놈으로 만들다. 예, 됐죠? 아, 이렇게 그냥 외워놓으면 되겠습니다. 동화라는 말은 생물학에서도 쓰이죠? 어떤 예를 들면 미생물이 썩어서 땅에 동화되는 거 있죠? 뭐 이런 걸 동화라고 그죠? 예. 동화랑은 결국 그 내가 간 그 상황의 것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받아들인다, accept, absorb, 흡수한다 이런 의미로도 다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맥에 맞게 적절한 의미로 쓰일 수 있도록 대해주면 되겠고요. 명사형도 나와 있죠? 네, assimilation. 액센트는 당연히 A 앞에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겠죠. T-I-O-N 앞이니까 assimilate, assimilation, make similar to. 이렇게 외워두시면 쉽게 외울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단어 stimulate, simulate가 나왔죠? simul. 그러니까 simul이 i가 u로 바뀌는 거죠? simulate. 역시 끝은 동사형으로 되어 있고요. 명사형은 simulation인 거 다 알 겁니다. simulate, simulation. 요새 아주 simulation 많이 쓰이죠? 특히 철학에서 simulation 그래갖고 프랑스 철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현대 사회의 어떤 작동 원리로서 simulation, 영어로는 simulation을 많이 얘기하죠. 사실상 어떤 게 현실이고 어떤 게 가상인지 뭐 이런 식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사회 상태를 잘 표현하는 철학 용어로도 많이 씁니다만 시뮬레이트의 원래 뜻을 보면 이렇게겠죠. 메이크 시뮬레이트겠죠. 원래 뜻이 유사하게 만들다는 거니까 사실상 어근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시뮬레이트가 쓰임에 있어서는 유사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실제 있는 원래 있는 본질적인 어떤 사물과 나를 비슷하게 보이도록 꾸미는 나쁜 의미로 써요. 꾸미는 거. Feign, pretend. 예, 가장하다죠. 따지고 보면 가장하는 것도 어떤 실제 그 오리지널, 원본과 나를 비슷하게 보이게 만드는 원본과 나를 똑같이 보이게 만드는 행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 어근의 의미가 그대로 작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말이죠. 현대 컴퓨터 기술과 사이버네틱스 이런 거 발전하면서 1966년에 새로이 만들어진 신조어의 의미가 있죠. 시뮬레이트, 시뮬레이션. 뭐죠? 모의실험. 가상실험. 가상실험. 어떤 거를 실제로 하기에 앞서 컴퓨터로 실제로 미리 익스페리먼트 또는 트레이닝으로 돌려보는 걸 시뮬레이션, 시뮬레이트라고 하죠. 뭐 요새는 우주비행사도 실제 비행기를 몰기 전에
예, 시뮬레이션 되는, 시뮬레이트 되는 그 우주비행, 그러니까 비행선 안에서 자꾸 조종을 다 해보죠. 똑같은 거에서. 그런 걸 전반적으로 다 시뮬레이션 또 시뮬레이트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원래 뜻에다가 이런 뜻이 추가가 되는데, 공통적으로 흐르는 흐름은 뭡니까? 오리지널이 아니고, 오리지널과 똑같은, 오리지널과 유사한 행동을 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요두 개를 외울 때는 어떤 주변 환경을 받아들이거나 비슷하게 만드는 행위, 요거는 오리지널과 비슷하게 꾸미는 행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외울 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그 밑에 아주 많이 쓰입니다. Simultaneous가 나왔네요. 조금 다르고 어렵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Simul이 나왔고요. Simultaneous. 발음 잘하세요. Simultaneous. Taneous입니다. Simultaneous. 이때 Simul은 같다가 아니고 같은 시간이야. 시간이 추가됐어요. 그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들이니까, 한국말로 하면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동시라고 번역하면 되겠죠. 아이고, 갑자기 한자가 생각이 안 나네. 아, 이거 맞나? 예, 동시? 자신이 없네. 동시예요? 예, 동시 맞나? 에이씨, 괜히 써갖고. 자, 동시에 한자가 갑자기 쓰려고 그러면 참 어릴 때 제가 한자 진짜 많이 했거든요. 예, 이런 B4 용지 종이인데, 그때는 이제 노란색 B4 용지 갱지였어요. 요거를 요쪽으로 10번을 접고 요쪽으로 16번 접었나? 이렇게 접어요. 꼭 있고. 그래서 다시 피면 여기가 네모 칸이 이렇게 돼 있는 종이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다가 1800자를 사인펜, 모나미 사인펜 있죠? 그거를 딱 무릎 꿇고 형하고 나하고 썼어요. 아버지가 이걸 몇 년을 시켰어요, 나 어릴 때. 그래갖고 1800자를 다 썼거든. 우리 형은 워낙 글을 잘 써요. 진짜 무슨 인쇄체처럼 써. 책처럼 써요. 딱쓴거 보면 명필이 따로 없습니다. 저는 이제 글씨를 못 쓰니까 개발 세발 썼지만 뭐형 따라가는 거죠. 네. 그때 제일 잘 썼는데. 자, 지금은 시자도 잘 기억이 안 나네. 볼 줄을 아는데. 동시에. Simultaneous 뒤에 그러면 translation이 붙었다. 동시에 번역하는 거 뭡니까? 그치, 동시 통역. 예. 동시 통역이 뭐예요? 실제로 들으면서 그대로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영어로 들으면서 한국말로 나오는 거. 우리가 동시 통역하는 사람들 딱 보면 말이죠. Simultaneous translator, 동시 통역사들 보면, 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동시 통역이라는 게 보통은 대본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동시 통역이 벌어지는 게 보통 정상 간의 회담을 하거나, 또는 국제 회의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국제 회의를 그냥 무턱대고 모여서 합니까? 당연히 국제회의에 발표할 발표문이 미리 제출하죠. 그렇죠? 정상회담을 하는데 갑자기 불쑥 예정에도 없는, 약속도 안 해놓은 말을 갑자기 불쑥, 이런 거는 저기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보통 정상회담에 그런 일이 없죠. 다 정해진 말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애드립은 있겠지만 대본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통역사가 이미 대본을 갖고 이것을 어떻게 번역할지 미리 다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그때 돌발적인 상황과 애드립에 대해서, 그건 진짜 생으로 동시통역하는 거지만 기본 대본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 듣고 완전히 새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진짜 CNN 돌발 뉴스 있죠? CNN에서 갑자기 이라크 전쟁이 터졌어. 그래서 갑자기 CNN에서 브레이킹 뉴스에서 막 나와, 지금 처음으로. 그럴 때는 진짜 완전 생동시통역이죠. 그럼 그때 한번 텔레비전 뉴스를 보세요. 동시통역사 정말 더듬습니다. 더듬을 수밖에 없는 게,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고 하점 수식어절이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똑같은 순서로 옮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쭉쭉쭉 한 다음에 이거 다 들어보고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다 들어보고 번역하다 보면 벌써 딴 문장 넘어가고 있거든. 더듬거릴 수밖에 없게 되죠. 그죠? 미리 준비해놨으면 말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말을 할때 벌써 이 말을 한국말을 하고 있지만, 영어는 그게 안 되잖아. 이 말을 다 듣고 나서 이 말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속도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동시통역이, 진짜 생동시통역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동시통역사 혹시 꿈꾸는 사람이 있을까봐 해서 한번 제가 얘기했습니다. 동시통역사 근데 멋있을 것 같죠? 별로 멋있는 직업 아니에요. 제일 역같는 게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오찬 모임을 하죠. 오찬 모임. 그럼 여기 프랑스 대사가 있고 여기 한국 대사가 있고 중간에 앉아서 통역하지 않습니까? 지네들은 맛있는 거다 처먹고 있는데 나쁜 놈들이 중간에 앉아서 계속 먹지도 못하고 그걸 통역을 해야 돼요. 그럼 좀 매너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다가 중간에 한 10분 정도 말을 안 하십니다. 니도 좀 먹어라. 그럼 여기 좀 부스러기로 땅콩이라도 집어먹을 수 있는데 계속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쫄쫄 굶으면서. 그거 좋은 직업 아니거든. 저남 먹고 있는데 구경하고 있는 거. 별로 좋은 직업 아니에요. 예. 자, 그다음에 또 굉장히 그 그룹이 적습니다. 많은 사람이 활동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에요. 그건 자, 특히 여학생들 조심하세요. 뭐 겉으로 보는 것과 실제 세계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resemble. 뭐 괜히 또 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렸는데 하고 싶으면 하세요. 자, resemble은 닮다죠, 닮다. 닮다, 닮는 게 뭐야? 똑같이 생긴 거잖아. 너무 쉽네. 할 것도 없네. resemble은 뭐가 중요한가 하면 거기 타라고 써 있죠. 타의 동그라미식으로 별표 하나 주세요. resemble은 타동사예요. 나는 내 엄마를 닮았다 그러면 I resemble my mother 해야지. 절대 with나 to 같은 걸 쓰면 안 돼요. resemble with, resemble to 이런 말 없습니다. 그냥 resemble이야. 누구누구를 닮다. 요거 중요한 거야. 예? 타동사로 쓰이는 동사들 있죠. 예를 들면 discuss라든가 explain이라든가 또는 뭐 excel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뒤에 전치사를 쓰지 않죠. 이런 것들은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approach라든가 꼭 전치사가 올 것 같을 때 전치사가 오지 않는 타동사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resemble의 명사형은 e를 떨궈버리고 ance를 붙이면 명사형이 됩니다. 이때 앞에 있는 re는 다시나 또는 back의 뜻이 아니고 강조의 뜻으로 쓰입니다. 엄청 엄청 닮았다는 얘기예요. 엄청 엄청 비슷하다. resemble. 그 다음 마지막 assemble 왔네요. assemble. 자, assemble. assemble. 이렇게 쓰겠죠. assemble. assemble은 아시다시피 이게 2네요. 이때 assemble은 같은 이야기가 가치의 의미로 쓰입니다. 어떤 곳으로 함께 모으다. 이 모으는 게 사람이면 집회나 회합을 여는 거겠죠. 이때 함께 모으는 게 부품이면 부품을 조립하는 거겠죠. 사람을 모이면 모임을 여는 것이고 부품을 모으면 부품을 조립한다는 거. 요 두 개의 의미 절대 까먹지 마세요. 그 조립의 동그라미 치세요. 조립 수능에도 여러분 나왔습니다. 명사형이 이건 resemble, resemblance인데 얘는 명사형이 assemble 리가 되죠. 예. 그러면 assembly line 그럼 뭐예요? 조립 라인을 말하죠. Ford 시스템에 의해서 대규모 시스템화된 그죠? 컨베이어 벨트로 상징되는 그런 시스템을 보통 assembly line이라고 하죠. 부품이 실려서 움직이고 사람은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포드가 처음으로 사람이 자꾸 움직이면서 하니까 노동률이 떨어지고 사람이 지치잖아. 사람은 한 곳에서 일하고 부품이 지나가도록 하자. 이런 개념을 도입했죠. 상당히 혁신적으로 보이지만 이거는 사람이 기계의 부품으로 전락한 거죠. 왜냐하면 노동 강도를 강화시키는 게 너무 쉬워. 그죠? 이전에는 사람이 힘들면 좀 천천히 하고 뭐 이랬잖아요. 이제 그게 불가능하죠. 왜? 컨베이어 벨트에서 막 밀려오죠. 아, 좀 요새 생산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으면 1초에 12번 돌리다가 1분에 12번 돌리다가 1분에 한 15번 돌리면 모르는 사이에 뭐가 좀 빨라진 게 느껴지죠. 빨리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완전히 기계 부품으로 완전히 전락하게 된 거. 이게 포드의 공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론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대사회가 어떻게든 그렇게 구성돼 있죠. 예문 11개 보겠습니다. 1번. 자, animals with nervous systems. nervous system, 신경계죠. 신경계. 신경계를 가지고 있는 동물입니다. 어떤 신경계를 갖고 있어요? similar to worms. worms 이거 소유격 아니죠? 소유대명사죠. 뒤에 nervous system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벌레와 유사한 nervous system. 이거 후치 형용사구죠. 그렇죠? 네. 후치 형용사는 항상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겁니다. 이런 거 제가 BNM에서 많이 하죠. 예, BNM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신경계를 갖고 있는 동물, 벌레 신경계와 똑같은 신경계를 갖고 있는 동물들은 사커를 할 수 없고 하물며 체스, 장난치나 씨, 사커를 못할 뿐만 아니라 체스는 하물며 더 못한다. 이 머치레스 기억하세요. 앞에 긍정문이 나오게 되면 much 모를 쓰고요. 긍정문을 예를 들면 A라고 합시다. 그러면 B의 내용이 나옵니다. 부정문을 쓰게 되면 말이죠. much less를 쓰고 역시 이게 A, 여기 B가 나옵니다. 자, 여기가 긍정문일 때 여기도 긍정문이에요. 여기는 부정문이죠? 그럼 이거 뭘까요? 이것도 긍정문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뭔가 바이 딱 안 맞아 떨어지네요? 딱딱 안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요렇게 하게 되면 부정의 뜻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내용적으로 긍정, 긍정, 부정, 부정 딱딱 떨어지는 거야. 형식적으로 볼 때 여기까지만 자꾸 보게 되니까 긍정, 긍정, 부정, 긍정이네? 그게 아니야. 긍정, 긍정, 부정, 부정이야. 따라서 뭘 한다. 더구나 이건 한다. 즉 따라서 이게 좀 더 쉬운 일일 때 주로 쓰죠. 걔는 스페인어를 굉장히 잘해. 학명 영어는 껌이지? 이렇게. 요거는 못할 때 쓰는 거지. 걔는 말이지 영어도 못해. 하물며 스페인어는 더 못하지. 따라서 여기는 더 어려운 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형 보세요. 사커를 못해. 그럼 체스를 하겠냐?
이거는 육체, 물론 이것도 정신이 필요합니다만 육체를 주로 쓰는데 이건 육체 플러스 정신을 다 써야 되잖아. 더 못하지 당연히. 이걸 머치레스 표현이라고 그래요. 기억하세요. And this new world, 이런 새로운 세상에서는 both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차이점과 유사점, 이 모든 것이 어떤 문화 속에 있는 결정합니다. 뭐를? 누가 나의 동반자이며 누가 나의 적인지를 결정하죠. 문화적으로 유사하면 친구, 문화적으로 다르면 적. 이슬람과 기독교의 충돌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The person, 사람인데 이렇게 주어, 아, 명사, 명사, 동사, 명명동, 명사, 명사, 동사 이렇게 돼 있으면 대개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라 그랬지?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된 거예요. 사람, 어떤 사람? We are looking for, 우리가 찾고 있는 사람은 must be, 어때야 돼? Flexible, flexible은 원래 유연하다는 얘기죠. 고무 따위가 유연할 때 flexible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유연하다는 건 결국 융통성이 있다는 거죠. 융통성.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거지. 유연하며 creative하며 able to assimilate new ideas, 새로운 생각을 잘 수용할 수 있는, 동화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대부분 구인란이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원합니다. 모든 회사가 이런 사람을 원하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세계를 다 잘할 수 있는 사람? 없을걸.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딴 거 필요 없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열심히. Eagerness. 열정. Eager. Diligent.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내가 천재가 아니다 라는 걸 아주 어릴 때 생각했어. 아, 난 천재가 아닌가 봐.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 말고는 별로 방법이 없다는 걸 어릴 때부터 깨달아갖고 항상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 뭐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돼. 빼. 자, 미국은 말이죠. Seek to. 뭘 하려고 애쓰고 있죠? Eliminate.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똑같은 기술. 누구? Ethnic minority. Ethnic minority. 소수인종이죠. 인종적 소수란 뜻이죠. 소수인종. 어떻게 함으로써? By reducing existing bilingual program. 자, bilingual program이 뭡니까? 바이가 둘이니까 2개국어 사용 프로그램이죠. 보통 미국 학교에 있는 미국의 공립학교면 사립학교는 주로 공립학교 있습니다만 바일링구얼 프로그램의 실체는 이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 애가 영어를 잘 못하는 상태에서 미국에 유학을 갔어. 그러면 미국인들과 함께 수업을 듣게도 합니다. 왜? 빨리 어시뮬레이트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면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서 오히려 지진화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동시에 바일링구얼 프로그램을 같이 설치해줘서 미국인들과 함께 영어로 배우는 수업과 모국어인 한국어로 배우는 수업을 병행 진행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한국어 수업이 이렇게 영어에 완전히 동화되면 이제 한국어 수업을 폐지해도 되죠. 이렇게라는 건 바일링구얼 프로그램이거든요. 바일링구얼 프로그램을 꼭 미국 사회에 동화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나 과도기적인 조치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유래한 어떤 자신의 고유한 토착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바일링구얼 프로그램이 항상적 프로그램이고 그걸 높이 평가할 수 있게 되겠죠. 정반대로 행동한다는 거야. 이미 있는 바일링구얼 프로그램을 축소시켜. 그래서 소수인종들의 그런 중요한 스킬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얘기죠. Out of 다음에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나와주면 이런 감정에서부터 이런 뜻이에요. From의 뜻이에요. From. 감정의 출처를 말합니다. 출처. Out of pride. 자만심으로부터, 자긍심으로부터. Out of fear. 두려워서. 그죠? Out of hatred. 적대감이 있어서. 적이감이 있어서. 싫어해서. 이렇게. 잘못된 다양성에 대한 두려움, 또 그들의 동화를 강요하려는 성급함, 이런 것 때문에 bilingual 프로그램이 축소되고 있는 것을 개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어떤 나라다? 문화적 용광로란 얘기죠. 용광로. 문화적 용광로니까 그 용광로 뭐라 그러죠? 멜팅팟이라고 하죠. 멜팅팟. 미국을 가장 많이 표현한 게 멜팅팟인데 용광로란 뜻이에요. 용광로. 예. 금속이 막 녹는 용광로죠. 금속의 용광로 속에는 수많은 금속들이 거기에 어우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곳인데 그런 다양성을 폐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He found it. 이슨 목적어. Impossible이 목적 보니까 이거는 가짜 목적어. 이게 진짜 목적어죠. 슬픔을 pretend, 가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 뽀록난다. 이 말이죠. 뽀록난다. 6번, pilots. pilots는 조종사죠. 조종사는 additional training, 추가 훈련을 받는데 어떤 걸 통해서? by means of, 뭘 수단으로 해서? computer simulation. 아까 얘기했죠. 모의 훈련. 모의 훈련 또는 모의 실험.
모의 훈련, 모의 실험, 전부 시뮬레이션입니다. 100 users can have a simultaneous access to. 자, access는 to하고 굉장히 친하죠. access는 접근, 장소로 출입, 그리고 이용. 네. 시스템에 동시에 접속할 수 있다. 100명의 유저가. 그게 이제 컴퓨터 노드의 능력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 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컴퓨터 인터넷에 접속해서 하지만 이 서버가 얼만큼 많은 수용자를 동시 접속자라는 게 있어요. 동시 접속자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가. 이 컴퓨터의 수용 능력이에요. 이 수용 능력이 달라짐에 따라서 엄청난 비용 차이가 생기죠. 예. 이 인터넷 이 교육 업체들이 몰라요. 좀 뭐 돈 많은 업체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티치면은 서버를 당연히 저희 게 아니죠. 예. 서버를 갖고 있는 아주 큰 돈 많은 회사들이 있고 그 서버를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건데 이 동시 접속자 수용 능력이 커짐에 따라서 엄청난 임대료를 냅니다. 예. During the Middle Ages, 중세 동안에 a game resembling soccer. 사커를 닮은 게임이 이거 보세요. 타동사죠? 위도 안 보이죠? Very popular. With lies in. Lies in 그러면 어디 어디에 있다. 네, consist in과 같죠? Consist in. Consist in은 어디 어디에 있다고. Consist of는 구성되다죠. With는 뭐죠? Resemblance among things which differ. 자, which differ가 뒤에서 꼽혀집니다. 다른 것 사이에서의 유사점을 발견하고 Difference between things which are like 똑같은 것 사이에서 차이점을 발견한 거 이게 위트입니다. 아, 똑같아 보이는데 다른 점, 달라 보이는데 똑같은 점, 요걸 찾아내는 거, 요게 바로 위트입니다. 위트 있는 사람은 그런 걸 잘하죠. 전 관계 없는 것 사람 두 개를 막 비교하면서 이거 막 똑같잖아 이렇게 하다든가, 똑같은 것 속에서 야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바로 이 사람의 위트를 말한다. Selecting and assembling scenes, scenes 장면들을 선발, choose도 하고 또 막 붙이기도 하고 이래서 cut out parts 어떤 곳을 잘라내나 하면 Don't fit in well.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을 잘라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편집이죠. 편집. 예. 영화 편집 같은 데서 굉장히 중요하죠. 막 잘라내서 막 이어붙이는 거죠. Two cars roll. 두 개의 차가 굴러나온다. 이 구른다는 뜻이죠. 차는 움직이려면 구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가 움직일 때 그 roll 많이 씁니다. 그래서 roll out 그러면 차가 굴러서 나간다는 거니까 출발한다 할 때 roll out 이런 표현 씁니다. 두 개의 차가 굴러나오는데 of the same assembly line. 동일한 조립 라인에서 두 개의 차종이 나옵니다. At the same factory. 같은 공장에서. 하하. 그러니까 같은 공장에서 동일한 조립라인인데 두 개의 차가 탁탁 나오는 거죠. 그런 식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굉장히 외우기 쉬운 어근. 시뮬 샘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